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을 가졌죠. 그 결과 자손들이 완전히 사망권에 안 빠지게 깍 묶어놨죠. 그 표상료로 이삭, 야곱, 요셉 딱 묶어놓고 왔죠. 믿음의 증거.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절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확실하고 진리가 확실해야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 끌리는 힘에서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힘으로 끌려 올려간다. 그래서 휴거든 됐죠. 그와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은 끌려 올려 딸려가게 됐어요. 못하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끈적지가 약하니까 부모의 힘, 능력, 그런 자본행의 힘, 믿음의 힘, 사랑의 힘이 약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어린애들 놔두고잖아. 산속에다 놔두고 놓으면, 놔두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되었어요? 산속 같은 놔두고 내려오면 떨어져 보면은 사놓은 짐승이 밥이 되죠. 아다가다 집어먹죠. 영계 뺏기면 사탄들이 아다가다 집어먹어서 그래도 안 죽어. 또 살리면 또 살아와요. 이래서 그런 힘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전해주고 확실히 이끌고 해야 돼. 요즘의 사람들은 아주 모두 면역성이 강해져서 보통 말해도 흔들도 안 해요. 완벽하게 튼튼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있는 게 보다 해줘요. 믿음은 어떤 사람 믿어지고 안 믿어져요. 그래 믿음의 인사를 받았는데 좀 약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거 엄청난 큰 믿음이요. 또 성령을 가르쳐서 믿게 된 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요. 내적 믿음이요. 그래서 성자를 가르쳐도 가르쳤어. 믿어. 구원의 근본을 이루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확실해야 돼요. 나 무언 일할 때 확실하지. 덩치는 조만한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 갖다 돌돌 갖다 놓으면 막지하게 해놓고 하잖아. 나한테 걸리면 끝까지 해요. 하고에 만나니 안 할 때는 안 하니 할 때는 끝까지 해요. 거기도 말려들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은 다른 번지로 가야 되겠죠. 이 시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는 절대 주를 믿고 절대 말씀 믿고 절대 하나님 성령 성자를 확실하게 믿고 나가요. 절대적이요. 말씀을 할 때 믿음의 말씀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지려. 맨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나 같은 믿음. 그죠?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자.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을 갖고 따라하자. 어떤 사람은 말씀 들어도 안 믿어져. 사고죠 사고. 자꾸 얘기를 해줘. 믿음에서 들으면서 오니까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본 것을 부인 못하니까. 성약시대 때도 믿어지고 부활도 육신이 사는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믿어지고 육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판단을 믿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육신 살아나서 휴거해서 하늘로 간다. 그건 절대 없는 거예요. 법칙이 없.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법칙 없대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의 두 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 영의 부활, 영의 가는 것, 육신이니까 자기도 교회한다니 하나님 안 믿는데 상식을 볼 때 어떻게 육신 가냐. 그동안 안 일어났는데 그냥 영의 가는 것은 그동안 죽는 사람마다 봤거든. 자기도 봤대요. 죽은 사람 혼이 가더래. 하늘나라로 가더래요. 영이 가지고 국회 믿습니까? 그래요. 아, 그런 사람들이 지성적인 데 있다니까 그건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창피하대요. 야, 너 좀 빨리 내려가자. 왜? 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주라. 그런데 세상에 과학자들이, 지식자들이 다 논리에서 다 깨부시고 얻어맞고 온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 믿어지는 마음이 표적이요, 기적이요, 천주적인 기적입니다. 큰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 무능한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어. 모르니까. 태에서 나고서부터 할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에요.
경제, 부귀영화, 그 창권 하다 끝나버려. 그냥 무료 끝나버려. 하나의 소모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던 영원토록 존재하고 수학에, 수학으로는 표현은 못하면 쓸 수가 없어. 수학 숫자로는.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믿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안 믿어지면 내가 가르쳐줄게. 꼭 믿어요. 내가 가르쳐줄게. 나한테 와.